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예쁜 기타 CCM 특집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총 씨가 옛날에 직접 연주를 하고 활동을 했었던 인터널 선샤인의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곡의 경연 버전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연주를 달려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디럭스 애틀란틱 LE 모델을 했었는데 디안젤리코는 전반적으로 좀 묵직한 느낌이 좀 강했고요. 그렇죠. 블루스는 확실히 좀 맞아요. 뭐 더트락 같은 거에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거를 막 트랙을 막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저음침이 좀 강하게 좀 느껴지고 좀 저희가 그렇죠. 지금 따로 EQ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안젤리코도 뭐 로우 다 쳐내고 들으면은 충분히 다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타 본연의 사운드와 레코딩 시에 어떻게 이제 소리 들어가느냐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후 이펙팅을 별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모니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스타플레이어 TV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EQ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음 움침 현상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편곡적인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좋았고 음의 분리도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나왔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58 펭귄 빅스비인데요. G6134T58 빈티지 셀렉트 58 펭귄 모델을 지금 580만원 정도 오늘 하는 모델 중에 가장 비싼 비쌉니다. 모델이고 네. 그렇다고 뭐 사운드 점수가 뭐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더 잘 나오진 않았어요. 네. 스쿼드가 한 77 정도 되는데 거의 다 네. 디자인에서 뽑은 그죠?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린턴부터 가볼게요. 바로 지난 시간에 TV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아, 네. 그 먼저 듣고 가죠. 네. 네, 좋습니다. 바로 그러면 바로 갈 거고요. 2단입니다. 자, 녹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여기서 1단으로 바꾸고 크런치 코드입니다. 네. 코드 가겠습니다. 여전히 1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더블링 갑니다. 네, 1단 가고요. 옥타브 기타 치겠습니다. 네. 갑니다. 네, 1단이고요. 기타 솔로 갑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역시 그레치는 제가 예전에도 소유를 하고 있었지만 그 기본적으로 서스테인이 많이 짧네요. 음이 빨리 사라져. 그렇습니다. 선명도가 있긴 있는데 네. 서스테인이 좀 확보가 안 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량이 많지 않고요. 그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레치 처음 썼을 때 적응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특유의 미들입니다. 그 굉장히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레치 처음에 이제 뭐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시고 그냥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부분들이 이 미들과 특유의 단단하게 나오는 미들인데 굉장히 좀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기타 자체가 되게 텁텁 끊어지는 느낌이 좀 실질적으로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 리듬으로 짜짜짜짜짜 로큰롤이라든가 이런 장르를 쳤을 때 기타가 확확 사는 맛이 있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맛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그레치를 녹음 때 몇 번 좀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네. 보컬을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들 위치에 있으니까 자꾸 이 보컬 자리로 튀어나와서 그렇죠. 그 그레치 그 특유의 그 음역대 기타 그 EQ대를 결국 쳐냈더니 이제 살아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그레치의 좀 맛이 좀 안 살죠. 그래서 그런 좀 제가 사용했을 때는 뭐 저보다 잘 쓰시는 분들은 그레치 기타를 잘 사용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듀오젯이라는 모델을 좀 굉장히 오래 썼을 때 느꼈던 건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뭐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뭐 캠퍼라든가 뭐 프랙탈로 사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로 극복이 되긴 하는데 라이브 시에서는 좀 유독 더 그렇더라고요. 유독 좀 왜냐하면 이제 앰프 사운드로 직접 나오니까 그 그레치 기타의 특유의 색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여전히 이 녹음 때 이제 같은 세팅이지만 이게 좀 많이 들린다. 근데 참 매력적인 소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쓰임새 있는 소리고 근데 이게 기타를 좀 어느 정도 약간 레벨이 좀 올라가신 분들 그러니까 좀 이제
기력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기력, 우리가 구력이라 그러죠. 네. 뭐 구력처럼 기타력, 기력, 네. 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서 썼을 때 좀 밝은 힘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무턱대고 외관만 보고 하기에는 좀 이게 만약에 프로페셔널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취미로 치시든 간에 어떠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다 상관없이 이 말을 똑같이 좀 적용이 되는 기타가 아닌가. 쓰기 쉬운 기타는 아닙니다. 네네네. 분명히. 근데 저는 아까 한 트랙씩 들었을 때는 좀 서스테인도 짧고 역시 좀 아쉬운 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한 다음에 끝나고 들어봤을 때 의외로 잘 묻는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하나가 조금 아쉬웠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모아놓으니까 그 밸런스 감각은 더 뛰어난 느낌이 좀 있다. 뭐 이런 게 약간의 반전 매력이라면 맞아요. 반전 매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기타만 또 따로 들었을 때는 이게 또 어떻게 들릴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기타 따로 듣기와 블라인드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총평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 다음 마지막 시간 세탐 총정리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예쁜 기타 CCM 특집 오늘 3번 출전 선수 까지 모두 만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총정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박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